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뱅크 걸어치기. 저번에는 짧은 것보다 이렇게 긴 쪽으로 돌리는 거. 제가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라인이거든요. 네. 뭐 숫자는 따로 그냥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데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저만의 또 정립해놓은 방법이 좀 있어가지고 네. 기본 라인인데 숫자는 따로 없고 여기 반 포인트가 기준, 여기 투 포인트가 기준 이렇게. 상단 10시 방향 2팁. 두께는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두께. 여기요? 네, 그렇죠. 10시 방향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두껍게요? 네, 다 맞출 수 있는 두께 그냥. 자, 지금 라인은 맞았어요. 라인은 여기로 오는 라인이 맞아요. 아. 순간적인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아. 전 시간에 했던 말 같이 찝히는 거. 아, 방금 찝혔어. 그러니까 이 공은 아까 말한 대로 가속이 여기까지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약간의 가속만 딱 시켜놓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건 아니에요. 당점을 정확하게 쳐야 돼요, 이 공은. 그렇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급하면 안 돼. 네. 당구는 급하면 안 돼. 네. 저 바레 씨가 긴장을 많이 한대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자, 하고 자, 심호흡하고 그냥 약간의 가속만 한번 붙여보세요. 살짝만 가속만. 자,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밀린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원래는 여기로 와야 돼. 기본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원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가 문제냐면 당점이 자꾸 떨어져, 이렇게. 아. 여기로. 10시 방향에다 놓고 그냥 가속만, 살짝 가속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다 맞죠, 야가? 네. 네. 이게 그냥 기본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빨리 쳐도 어차피 여기야. 네. 근데 순간적인 임팩트를 너무 과해서 빨리 치면 조금 더 끌릴 수도 있고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번 조금만 더 빠르게 쳐볼게요. 좀 빠르게 쳐도 약간 다 철로 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당점에 따라서 여기다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갈 거야. 10시 방향만 정확하게 주고 자, 좀만 더 올린다고 생각하고 자, 그대로 그냥 던져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 라인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자기 기본 라인을. 네. 이제는 지금보다만 브릿지가 길어서 네. 가속 붙이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줄여보라고요.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자 거기서 이제 약간의 가속 자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아. 대부분이 다 여기 차이밖에 안 나요. 네. 문제 여기가 10시야. 여기가 이제 11시, 9시 이해 가세요? 네. 9시, 8시.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8, 9, 10, 11. 그렇죠. 이렇게 12시. 여기 있을 때 기본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그러면 한 9시 놓고 한번 쳐보시는 거 그냥. 여기 9시. 그렇죠. 원포인트. 자, 똑같이 놓고. 자, 스트로크는 똑같이. 네. 스트로크 똑같이. 좀 얇아. 얇은 것도 얇은 건데 뭐냐면 가속이 안 붙으면 네. 여기 내가 만약에 가속을 왜 자꾸 가속 하냐면 네. 가속이 여기서 안 붙어주면 9실로나 10실로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점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속이라는 거는 내 그 당점 효과를 저기까지 전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속이 붙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자 조금 약간 높은 거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네. 당점 높이가 한 9시 반? 아 조금 그렇죠. 여기 사이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세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좀만 더 낮춰놓고 좀만 더 놓고 자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그 당점에다가 내가 약간만 가속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차이점을 한번 볼래요? 네. 쟤 똑같이 쳐볼게요.
9시에다 놓는데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놓은 거야. 저도 약간 비슷하게 가죠. 네. 이게 뭐냐면 나는 가속을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퉁 떨구는 힘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이 좀 안 되는 거야. 자, 안 떨구고 제가 약간 슬로우로도 쳐볼게요. 가속을 이렇게 붙이면 어디로 가? 그렇죠. 틀리죠. 네. 슬로우로 쳐도 이렇게 끌릴 수가 있잖아. 근데 네. 던져놔지면은 내 당점 효과가 좀 덜 생겨. 네. 공이 그냥 전부 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던져놓는다는 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9시에 놓고 쳐도 슬로우 가잖아. 네. 물린다고 하거든, 우리들은. 이 큐 끝하고 공을 내가 물리게끔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아,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죠. 9시에다 놓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약간 물리게끔 해놔야 되거든. 네. 지금 이렇게 그 라인을 자기 걸 만드는 거지. 근데 당구가 매번 이렇게 안 서주잖아. 네. 네. 자, 이게 열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야. 아니, 숨 쉬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한 여기까지만 써먹어야 돼. 여기는 어차피 내가 두껍게 걸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다 비껴치기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뭐 나중에 되면 걸치기를 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두 개 정도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만약에 네.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상단 두 팁이었잖아. 네. 그렇죠? 네. 저기 센터로 가려면 네. 근데 열로 왔어. 네. 상단 원 팁으로 바뀌는 거야. 네. 여기로 왔어. 그러면 회전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12시. 이게 여기서는 아까 11시, 12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일로 갔을 때. 어려워? 아니요. 자꾸 물어봐야겠어. 아니, 이해를 다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11시로만 먼저 한번 쳐 볼게요. 11시로. 네. 스트로크 똑같이 해야 돼요? 이로 해놓는 거지. 네. 이렇게 외워놓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나씩 내가 빼줘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이제 또 여기가 있어. 여기도 여기 하나, 둘, 셋까지. 네, 이해했어요. 이해하죠. 네. 이렇게 됐어 이제 공이. 저기 아까 10시였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몇 시로 바꿔야 돼? 9시? 그렇죠. 네. 자신 있게. 9시요? 응. 이렇게 하면 돼. 네. 네. 그리고 항상 좀 줄인다 생각을 해. 부리치를. 아, 네. 조금만 줄인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정도 부리치 길이가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당점을.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대로 정확하잖아. 네. 그죠?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이렇게 올라온 건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의 숫자로 막 이렇게 어렵게 좀 네. 올려놓은 게 많이 있는데 쉬운 거 같아. 네. 이거 이제 외우기 쉽거든, 외우기. 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9시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내리면 되는 거잖아, 척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불안해서 못 내린단 말이야, 끌릴까 봐. 아... 그러면 9시로 조금만 더 내리면 돼요? 조금만 더 내리면 되거든요. 똑같이. 아, 잘 끄네. 지금 이게 거의 많이 내려갔다는 거지. 네. 한 8시, 거의 8시나 뭐 8시보다 좀 더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게 치려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조금 전달만 해주는 느낌이잖아, 가속이.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더 좋지. 여기가 나중에 보여. 아. 연습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라인들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보이거든. 다시 한번 맞춰. 성공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던져지면 다 얼추 그 비슷한 라인이에요. 네. 이제 이거를 응용을 또 해야죠. 응용을.
이 공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공이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어디 맞아야 들어갈 것 같아? 요쯤? 그렇죠? 네. 여기? 네. 그러면 이제 딱 기준선을 한번 재봐. 어딘지. 딱 거기다 안 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을 때 이제 편하게 찾으려면 원래 기준선이 어디야? 여기. 거기잖아요. 거기일 때 내가 상단 두 팁이면 어디? 어? 거기일 때 내가 10시면 어디? 중간. 중간이잖아요. 근데 차가 한 칸 올라와져 버렸잖아. 네. 그러면 야도 자연스럽게 할 때 여기가 되는 네. 거지. 그럼 이건 상단 그냥 그대로 치면 되는 거. 네. 찾기가 편한 거지.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부리지. 자, 지금 속도를 약간 아낀 만큼 조금 더 누운 거야. 네. 뭔가 불안해서 탁 치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던져놓았다는 느낌이거든, 이게. 그만큼 밀리는 거야. 믿고 던져야 되는 거야.